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3일절 기념 주일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창세기의 족장 시대 때 팔레스타인 지방과 이집트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머물면서 자손이 많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이들은 점점 더 사회적 지위가 떨어져서 급기야 노예 계급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조건들이 더 악화되고 이들의 삶의 고통은 점점 더 커갔습니다. 심지어는 재료도 공급받지 않은 채 벽돌 생산량을 채워야 하는 그리고 그 벽돌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에 맞고 구타를 당하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노예고 종이지만 재료를 줘야 일을 하지 않아요. 재료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양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 무거운 짐에서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아론을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그 자유와 해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을 되었으면 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해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적은 예배였어요. 예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사흘길을 가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 요즘 우리 용어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존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생명 근본적인 생명을 더 충만하게 가지는 것. 이것이 예배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더 원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예배적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누누의 당부를 합니다. 누누의 당부를 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 이해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당연히 광야에서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광야에서 지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꼭 지켜라. 물론 광야에도 지켜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말씀 지키라 하기 이전에 너희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거든.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3-24절 함께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라.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뭐하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 참된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복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노예로 살던 한 백성. 경제적 자유를 주었어요. 정치적 자유를 주었어요. 사회적 자유를 주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가장 복된 삶이, 항상 복을 받는 삶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래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위하여 가나한 종교를 철저하게 멸하라. 가나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나한 인들을 멸하고, 가나한 종교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멸하라. 무엇 때문에? 참된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그래서 가나한 족속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더 높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한의 정복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어요. 바다를 가로질러 마른 땅처럼 지나갔고 사막의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으며 난공불락의 성, 열이고성을 함락시켰어요. 꿈이죠. 근데 이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한 일은 전혀 없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들은 점점 더 가나안 문명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를 이기라 그랬는데 가난 종교를 극복하라 그랬는데 그 흔적조차도 없애고 새 출발하라 그랬는데 가난 종교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 들어가요. 이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자마자 더 물질적인 족속이 물질적인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자 더 풍요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풍요의신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헌신이 뭐예요? 자기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풍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 헌신하는 모습이 몰록 신을 향한 제사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몰록 신의 제사 무엇입니까? 몰록 신도 역시 바알과 같이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잡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몰록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불 속으로 자식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몰록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태워주고요. 고구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요구만한 해골, 아주 연약한 뼈들이, 조그만한 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수, 수백 개가 한꺼번에 발굴이 돼요. 왜? 몰록신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큰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큰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처럼 백성들에게 물질적 욕구가 강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죽더라도 물질적 축복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죽어도 나는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자동차 타야 되고, 소비 수준 유지하고, 좋은 옷 입고, 품위 유지해야 되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몰록신을 향한 제사지요.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요? 축복의 주인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아니십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축복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은 소유에 집착을 했어요. 그걸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이걸 붙잡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선물을 유지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던 거지요. 31절 민족 해방 운동에서 우리 교회는 크게 외쳤어요. 대한 독립 만세.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 크게 외쳤어요. 일반인과 똑같이 같이 외쳤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외치는 대한 독립 만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나가 내 백성을 보내라! 크게 외치듯, 이제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역사를 향하여, 일제를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내 백성을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을 깔린 짐 밑에서 빼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민족의 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무릅쓰고 민족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인도였고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고 작년 2015년 기준으로 무역 규모 세계 6위에 도달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업, 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5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경우 말입니다. 경제 개발과 민주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기적을 겪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체가 이미 기적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해방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이렇게 빛나고 화려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낯은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인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소금물과 같아서 드리키면 드리킬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공허한 그런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들은 이 공허한 욕망을 공허함을 물질적 욕망으로 채우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어. 우리가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더 고상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더 심각하게 경제적 패러다임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치 경제적 패러다임은 오늘 이 시대의 무적행과 같아서 바닥 없이 바닥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어, 패러다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통과하여 선진국, 소위 경제 대국으로 왔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해신 바알을 섬긴 것처럼. 우리 역시 경제 개발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인권도 독재도 경제 개발만 되면 다 모든 것이 좋다고 하는 인간의 생명의 문제까지 다 돈의 논리로 다그 속으로 돈의 논리 속에 다 집어 넣어버렸던 것입니다. 과연 이래야 되나요? 우리는 이 2016년도에 우리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되지 않을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적 가치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그렇게 가는 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연설문과 회의 속기록 1342건을 가지고 이 통계를 내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이 연설문과 회의 속기록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1위 국민 5029회, 2위 대한민국 4,412회, 3위 경제 4,203회, 4위 발전 2,603회, 5위 협력 2,557회, 그 다음에 세계 2,148회, 기업 2,106회, 산업 2,057회, 문화 1,930회, 혁신 1,737회.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수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명사인 국민이나 대한민국이나 기업이나 세계 이런 건 빼고, 예, 여기는 뭐 가치가 담긴 게 아니니까. 가치가 담긴 단어를 뽑아보면 경제가 제1위가 되어 있고요. 발전, 협력. 근데 발전, 협력도 다 경제발전, 경제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 역시 경제. 문화, 혁신, 혁신도 다 경제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걸알수 있지 않아요? 경제가 주된 관심이에요. 경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교육 문제를 접근할 때도 보면, 매스컴에 등장하는 교육 주제가 딴 주제가 없어요. 돈이 문제가 될 때만 주제로 등장을 해요. 수많은 교육의 문제 중에서 교육도 돈으로 풀라고 그러고요. 우리 인간이 돈 덩어리입니까? 인권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인명사고가 나도 접근 방법이 돈이에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발숭배의 시대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근친 살인이 일어나고 근친 상해가 일어나고 이게 구약시대에 몰록신에게 자식을 주고 제사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 태워 죽이는 제사를 몰록신에게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어떤 인간관계를 불사하고라도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진보다 더 근본적인 무거운 짐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단받기 전에 암 환자는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짐을 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무거운 죄짐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빼내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이 초대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리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의 개개인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나라라고 하는 이 구조를, 사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적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민족 국가였어요. 최애급할 때부터 다민족으로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종족과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는 나라가 부강했고, 이방 종교를 믿었을 때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분단 상황으로부터 오는 고통 역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추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을 주신 목적처럼 항상 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항상 복을 받으며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더 충만해지는 사회, 인생의 본질이 살아나는 사회, 그런 사회로 우리는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로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못해 주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나라 사랑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